이제 저희는 이제 뒷좌석에, 예, 항상 시승을 운전석에서 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도 또 어떤지 꼭 타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뒷좌석 타보겠습니다. 우선 문을 닫아보면요, 예,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편하게 닫을 수 있고요. 또 안전벨트도 착용을 해야겠죠? 예. 자, 이제 한번 저희 또 같이 촬영하는 팀원이 운전한 차를 한번 직접 뒤에서 이 차량이 뒷좌석에서 또 승차감 어떤지. 차가 서 있을 때랑 달릴 때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이 차뿐만 아니고 모든 차는 사실 타봐야 되고, 운전해 봐야 되고, 앉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전에 좀 지난 얘기이지만, 오래전이지만, 지금 나오진 않는 차인 그랜저 XG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차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고, 프라임리스 써서 창문도 딱 열리고, 틀도 없고, 막 이래 되게 좋았고, 또 탔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니까 차 흐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옆에 뒤에 탔을 때다 느낌이 틀리고 운전했을 때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는 꼭그 자리에, 내가 주로 탈 자리에 앉아서 어떤지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더 K9 뒷좌석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우선 통풍 시트를 한번 틀어 볼 거고요. 통풍 시트가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 국산차에 적용된 통풍 시트가 수입차에 비해서 소음도 크고 기능은 별로 센 거,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소음만 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킨지도 모르게 예, 소음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더워질 여름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차량에 또 적용된 게이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됐는데 이거 옵션입니다. 적용이 됐는데 굉장히 해상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파워 버튼이 좌측 우측에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화면도 켜지고요. 여기서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컨트롤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도도 조절이 돼서 혹여나 이 시트를 편한 자세로 바꿨을 때도 조정을 해서 화면을 보시기도 좋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까 통풍 시트 말씀드렸는데 에어컨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게 이게 그 센터 터널에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송풍구가 이쪽 비필러에도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또 쾌적하게 저 타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무선 충전 시설도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한번 저희 뒷좌석에 또 커튼도 한번 올려보고요 커튼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뒷좌석에 커튼도 햇빛 가려져서 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뿐만 아니고 보시면 뒤에 이렇게 양쪽에 예, 이렇게 커튼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시거나 아니면 햇볕을 가리셔야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동이면 좋겠지만 사실 뭐잘 쓰는 게 아니고 또 전동돼서 차가 비싸지느니 저희 볼 때는 수동이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옵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가격대 옵션에서 좋은 차도 당연히 더 있어요. 신형이면 더 그럴 거고요. 그런데 나는 옵션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냥 편하게 탔으면 좋겠다. 기능 같은 거나 어차피 안쓸 건데 필요 없다. 이러실 분들이라면 제가 볼땐이더 K9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자세하게는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뒷좌석에서도 느껴지는 건 사실 뒷좌석에서 있으시면서 가장 많은 뭐 기능들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내가 그냥 편하고 내가 이동하면서 피로가 느끼지 않는 게 가장 제가 볼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더 K9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3 터보 엔진을 달아서 성능도 굉장히 좋고 운전자도 만족스러움에도 뒷좌석에도 옵션이 어느 정도 있을 건다 있으면서 또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앉을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시트가 굉장히 높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차량을 일반적으로 세단 타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서 허벅지 뜬다 이런 느낌 전혀 없고 약간 벤치에 앉을 듯 느낌으로 높이가 굉장히 우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리스트 기능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조절을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예, 공간이 또 마찬가지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예,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머리 대면은 금방 잠들 것 같은 굉장히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뒷좌석에 타셨을 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중에 요추까지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요추 받침대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
뒷좌석만 10웨이드라고요. 10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시트가 적용이 돼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이 레시콘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돼서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총 17개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질감 좋은 가죽, 나파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눈에도 이쁜 컬러를 보면서 또 사운드까지. 그러면은 저희 오감 중에 닿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들리는 거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나. 그리고 이 우드 같은 경우도 리어 우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30, 40대의 오너분이 또더 나이 많으신 부모님, 60, 70대 부모님을 모시기 꼭 같이 타신다, 같은 차를 타야 된다 이럴 때는 굉장히 베스트의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G80 같은 경우는 신형이 나오긴 해서 좋긴 한데 그 차량은 사실 오너 드라이버가 더 만족도 높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뒷좌석의 공간 활용도 보다는. 그래서 그 차량과 똑같은 가격대의 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요 차량은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좋지 않나. 그래서 G80 제네시스하고 G90 제네시스 사이의 K9이 그 G90과 G80의 사이를 메꾸는데 굉장히 적절한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뒷좌석도 한번 전체로 다 타봤고요. 이제 한번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려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지금 좀 타봤고요. 편안하게 이제는 스포츠 모드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서스펜션이 좀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 때 방지턱이라든지 주행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을 이번에 넘을 거거든요. 확실히 단단해요. 확실히 단단하고 그렇다고 충격이 타다 타까지 가진 않고 타닥 잡아주는 정도? 아까는 탕탕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타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조금 더 서스펜션이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끼기에는 약간 아스팔트를 달리다가 시멘트길 다니는 느낌? 그리고 방지턱도 좀더 높이가 있었던 거에서 낮았던 거에서 좀 높은 거 붙하는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속도감이라든지 소음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확실히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급하게 달린다 할지라도 뭐그 차량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뭐 소음이 커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주행하는 이 시승하는 이 코스가 아닌 일반적인 도로,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컴포트 모드가 아니고 스포츠 모드로 놓고도 주행을 하셔도 뒷좌석에서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